지난해 원기는 임상실험 중인 독한 약을 먹었었다. 열쇠가 더 안 좋아지고 먹는 건 모두 다 변기에 투해버려야겠습니다. 하다하다 원기에게 참을성 없다고 제가 잔소리하던 제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사실 원기는 참을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루는 원기가 이 약을 먹은 후에 변기에 이제 다 토해내고 나서는 엄마가 이 약을 먹는다고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약을 그만 먹을래 하고 힘이 없지만 아주 단호하게 원기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저는 원기의 엄마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앞일은 그냥 맡기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마음으로 서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담담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원기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병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아들에겐 늘 그렇게 말해줬었는데. 혹시 엄마의 눈물이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엄마가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 뿐이야, 알았지? 여기는 엄마가 고마운 사람이야, 알았어? 수백만 명 가운데 한 명. 워낙 희귀해서 이름도 생소한 병이 아들에게 찾아왔다. 소아조루증은 8배나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병. 남은 시간이 얼만지는 알 수 없지만 곁에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뼈저리게 소중하다. 부딪혔어? 응? 가자, 주무세요. 몸도 마음도 피곤했을 아들. 잠을 좀 재워야 할 것 같다. 조금 있다. 써? 맨날 펑펑으로 맨날. 맨날 아니야, 엄마. 교회에선 별말 없더니 애교를 살짝 섞어 투정을 한다. 원기는 지금도 귀엽지만 애기 때 너무 예뻤지. 눈도 동그랗고 눈을 똑바로 보나 거꾸로 보나 눈이 똑같았어. 동그래가지고. 다음에 머리카락도 까맣게 이렇게 많았지. 아 근데 없어진 거예요. 원래 애기 머리는 다 빠져. 펑펑. 새 머리가 안 날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야. 원래 빠질 게 빠진 거야. 머리카락. 글쎄 그래도 많이 여기 이런 데도 검어지고 1년마다 하나 나고 아이 진짜 야 나도 다 밀어버린 사람도 있거든? 작년에 비해서도 여기도 많이 까매지고 해보면 아니니까 다 나오지 그러길 바라면서 맡고 있고 또 아니, 그러면서 바라면서 다, 놔주고 있고 다 낫겠지? 다 낫겠지? 아 왜 생각을 해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야 돼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온갖 고생스러운 치료를 다 받으면서
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 뿐인데 그 중에서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 병에만 집착하다가 네 시간이 아까워. 이렇게 살면 되지. 매번 나겠지, 병 나겠지 이러면 거기 메어 있잖아. 병은 나는 건 없어요. 그래. 그렇게 위해선 잘 먹고 잘 자야 돼. 이렇게 잘 안 자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거든. 기대를 품었다가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더 크게 상심할까 봐 엄마는 그게 두려운 거다. 한 시간 후에 만나? 한 시간 후에 만납시다. 꿈속에선 만날 수 있다. 빛나는 머리카락을 가진 자신의 모습. 그 꿈이 곧 현실이 될 거라고 원기는 믿고 있다. 개운하게 낮잠을 자고 난 세 식구. 바람을 쐬러 나갈 참이다. 와, 어쩔 수 없어. 네가 향과도 취를 많이 피기 때문에 가져가지고 식을 것 같은데. 이 모자를 바꿔 쓰자. 밖에 나가면 좀 추울 것 같아. 가자, 수혜야. 오빠 챙기는 사이 준비를 마친 수혜. 늘 엄마 일을 덜어주는 고마운 딸이다. 붙이실까? 오, 그래도 이렇게 입고 나니까. 그러니까. 헌데 기분과는 반대로 몸은 기진맥진. 원기가 숨을 고르는 사이 여인들은 꽃에 빠져 있다. 아니야, 이 엉겅퀴. 아, 맞다. 클로버 꽃 맞다. 짜잔. 아, 토끼 꽃. 토끼 볼까? 어, 송사리 있다. 와. 이거 물에다 던지면 되게 예쁜데. 던져봐. 아. 꼬리 나기 어려울 것 같아. 너무 멀어서. 섬세한 감성이 꼭 닮은 모녀. 예쁘지? 학교에 가져갈래? 학교 주제가 가을이거든. 공원 한쪽에 마련된 체력 단련장. 아, 여기는 언니 팔이 안 나겠다. 내가 잡아줄까? 내가 손잡이라고 생각해. 엄마와 동생이 부러웠는지 원기가 도전을 해본다. 야, 이게 뭐야? 초롱초롱. 내가 할게. 잡아줘야지. 내가래? 운동을 못하는 건 그래도 낫다. 놀이동산을 가면 수혜는 타도 오빠는 못하는 게 수두룩하다. 키가 작아서 그래요. 오빠한테 맞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띠용. 야! 포기하나 싶더니 옆자리로 옮겨간 원기. 아, 됐어, 이렇게. 안 잡아줘도 돼. 진짜? 나 손 논다? 살살해? 뼈가 약해서 살짝 부딪혀도 크게 다친다. 그러니 아들 옆에 꼭 붙어있는 엄마. 셋이 나와도 둘만의 데이트가 되기 일쑤다. 가자. 빨리 있어요. 조심해. 동시에 말을 거는데 엄마의 눈길은 오빠에게 먼저 향한다. 왜? 싫어. 시시해. 캐릭터 너무 시시해? 한 발 늦게 엄마가 수혜의 마음을 돌아본다. 그러면 엄마가 끝까지는 다 못 얻어줘도
조금 저기 다리 밑 정도까지는 업어줄게. 아니에요. 좋지? 싫어? 왜? 그냥 같이만 가줘? 응. 응? 여기까지 업어줄게. 너 삐졌지? 응? 근데 두고 가서 삐졌지? 하나, 둘, 셋! 으아! 됐다! 왜 이렇게 입이 쭉 나왔었어? 쌤이랑 같이 안 가줘서? 마음을 들켜버렸지만 그 덕에 오랜만에 엄마를 차지했다. 며칠 후 출근 준비를 하는 성원 씨. 은기야, 이제 좀 괜찮지? 하루하루 그냥 딱 고난 딱만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아이들에겐 친구처럼 다정한 아빠다. 수혜 너 이거 당분간 계속 이거 잘 안 발라주면 안 되겠다. 오케이. 아빠 다녀오세요. 그래. 다녀오세요. 아. 언니 갔다 올게. 우선 바나나. 언니 오십시오. 네. 바이. 언니야. 안녕. 성원 씨의 일터는 서울의 한 교회.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이곳에 부목사로 부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아픈 원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들쑥날쑥. 동료들에게는 항상 빚진 마음인데. 무슨 일인지 출근하자마자 또 밖으로 나간다. 왔다! 도대체 누구를 봤길래 이토록 반가워하는 걸까? 네? 여기 춥게 입고 왔어요. 이거 벗었어요, 이건 방금 입으라 그러네. 왜? 아이고, 이거 안 돼. 여기다. 잘 입네. 나이는 성원 씨보다 많아 뵈는데 꼭 아들 챙기듯 한다. 안 먹었어? 몇 달 전 인연을 맺은 아저씨는 청각장애인. 나도 줘요. 나도 줘놔. 없어. 과자 좀 사드리려고. 교회에 출근할 때면 어쩐지 궁금해져서 매일 나와 계시는 벤치로 찾아오고 때로 군것질거리도 챙겨드린다. 아, 이거 드시고 싶다고 이거. 형편을 알고 보니 나이 든 아버지와 단 둘이 산다고 했다. 볼게요, 갈게. 아이같이 천진한 아저씨도 그 아버지도 남 같지가 않은 성원 씨. 그럼 좀 몸이 아프거나 약한 사람 그런 아이들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부모들은 참 여러 가지로 참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저분들도 일방인데. 아들 원기가 조로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목사인 성원 씨도 흔들렸다. 온전히 의지했던 신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신 앞에 섰을 땐 단 하나의 기도를 올렸다. 이제 저 질환이 그 혈관이 이제 많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 뇌졸중이나 또 어떤
다른 질병을 가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런 질병 없이 그냥 그 그 정도는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세상이 손 쓸 수 없는 병, 기적을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일까. 원기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수업 시간이다. 옷을 벗는 게 수업 준비. 이곳은 다름 아닌 수영장이다. 나 오늘 결국 있어. 나 하나씩 원기야. 네. 자, 그렇지. 원기야 잠깐만 이리 오세요. 피부가 워낙 약하다 보니 온몸을 꽁꽁 싸맸다. 됐지? 네. 원기야 즐겨. 네. 감기 탓에 수영 수업을 두 주나 걸렀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 출발. 앞 사람부터. 자유형 발차기.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튕기게 할 거야. 같은 레인을 쓰다 보니 차례로 줄을 서서 출발을 한다. 친구들하고 똑같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 아무래도 역부족. 결국 친구들에게 길을 내준다. 언제 실력들이 이렇게 늘었는지. 친구 시윤이는 꼭 선수처럼 멋진데. 내 현실은 물폭탄 세례. 그래도 이번엔 포기하지 않는다. 이를 악물고 물장구를 쳐보는데 앞질러 가는 친구들을 피하려다 벽에 손이 쓸린 모양이다. 곧장 의무실로 달려간 원기. 괜찮아요? 물속에선 몰랐는데 상처가 작지 않다. 손등을 반이나 가린 반창고. 욱신거리는 손만큼이나 마음도 쓰리다. 야, 나 벽에 가봐. 여기. 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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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청 아파. 어디 찢어져? 나 그거 하자. 여기 찢어져. 아, 부족해. 거기도 쓰려고? 여기도 쓰렸어? 내 손도 아파. 아직 수업 시간은 절반이나 남았는데 나 홀로 뭘 한단 말인가. 아, 워커리에? 그런데 친구 시윤이에게 몰래 장난을 거는 원기. 그까지 상처에 우울해하면 홍원기가 아니다.
명랑씩씩한 어린 왕자님이시다. 그날 저녁. 이제 나 끝났으니까 갈 거야. 그럼 가서 보자고. 끝난 게 아니니까. 퇴근 준비를 서두르는 원기 아빠.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는데 일에 쫓기다 보니 조금 늦고 말았다. 아직 안 끝났어. 아 진짜? 어떡해. 넥타이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바뀌었어? 오늘의 주인공은 성원 씨의 아버지시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과 또 우리 온 가족의 건강과 또 사랑을 위해서 다 같이 건배를 제안합니다. 건배! 할아버지는 언제나 장손 원기부터 챙기신다. 원기가 태어나 한 살 때까지 성원 씨 내외는 친가에서 살았다. 그래서 더 각별하고 또 애틋한 손자다. 원기가 지은 동시에 불러드려봐. 입까지 하고. 옛날 거 말고. 잘 지었어. 새로 지은 거. 새로 지은 거? 또 지었어? 근데 조금. 가을바람. 바람이 내 눈에. 아니. 가을바람이 분다. 바람이 내 눈에 들어온다. 그과에 스치는 바람. 바람은 안녕. 가을바람은 참 시원하다. 야, 내가 아는 원기랑은 전혀 다르지. 원기의 시는 섬세하고 따뜻한 매력이 있다. 조금 모르는데 얘가 감성적이구나. 내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어떤 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썰렁해. 마음이 아파요. 예순 일곱이 딱. 막내 특권으로 수혜가 초를 꽂는다. 빨리 해야 돼. 나 하나만 물어보면 안 돼? 생각 없어. 우와. 우와. 시작. 사랑하는 할아버지, 아버님,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불러줘. 우와. 저는 좀 짧게 썼지만. 아버님이 그래. 아버님이 읽어보세요. 쑥스럽대요. 그래. 저희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아껴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보토 많이 드지 마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원기 올림. 아니 아니라 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엄청나게 화목해졌어요. 화목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냥 쟤만 생각하면 뭐 불쌍하니까 우리 아들도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우리 며느리도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덩이라고 그러고 이별을 떠올리는 것은 가슴 시린 일이지만 누구라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도 사랑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원기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귀한 선물인지도 모른다. 이거를 좀 이쁜 꽃같이. 오케이. 찬바람을 막아줄 두툼한 외투가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해? 어? 원기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바람이 많은 날을 기다려온 가족. 드디어 오늘 연을 날리러 간다. 이건 뭐 그냥 딱 연결하면 돼, 그렇지? 딱 해야 돼. 딱 해갖고
날려보자. 맞지? 옹기야, 이거 엄마가 따뜻한 모자 만들었거든? 한번 써볼래? 만져봐. 부드럽지? 모자가 없인 외출을 하지 않는 원기. 타이트하려나? 아, 아기가 다 보이긴 한다. 그래서 네가 한번 보고 색깔을 나중에 또 다른 거를 맞춰볼게. 너무 타이트하니 어때? 편해? 챙겨가고. 챙겨가. 보스턴. 야, 같은데? 여기서 날릴까 그냥? 안 되지. 왜? 일단 한번 달려보자. 아니, 이 정도는 여기서 날리겠어. 집을 나서자마자 가족을 반기는 바람. 날 한번 제대로 잡은 것 같다. 그래도 아빠, 엄마가 점찍어둔 공원으로 달려가 본다. 이 정도면 100%야. 아빠, 대박이요. 대박이요. 바람 많이 의욕이 하늘을 찌르는 원기. 오, 예. 부자가 한 마음이다. 알았어, 가자. 아니 원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기야, 대박.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 봐봐, 대박. 아들의 연을 띄워주리라 전력 질주를 하는 아빠. 왼손으로 요걸 잡아. 왼손? 어. 이렇게? 어. 그다음에? 멋있다. 요것만으로도 난다. 실 좀 풀어봐. 이번엔 딸 차례다. 풀고 있어. 맨손으로 실을 당겼다 풀었다. 아빠가 애를 쓴 덕에 하늘 높이 연이 날아오른다. 그런데 연을 날리는 건지 끌려다니는 건지. 원기야 그만 뛰어. 아우, 목이 안 나와. 그만 뛰라고. 거기 더 넘어가면 차도야. 그만 뛰어. 아빠는 아까 대박이었지? 엄마! 달라났지? 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원기. 엄마! 아무래도 무리를 한다 싶어 아빠가 제동을 건다. 사람 보잖아. 아이고, 뜨겁다. 좀 쉬어. 좀 쉬세요. 물 먹고. 원기 물 먹고. 자. 엄마, 이제 높이 날렸지? 알았으니까 물 먹어. 너 또 이따가 저녁에 목 아프다 그러려고. 아, 알았어. 너도 울잖아. 재밌었어, 원기? 원기야. 연 높이 날면 기분 어때요? 좋아요. 어떤 기분인데? 날아가는 기분. 어? 치우는 기분. 원기가 날아가는 기분이야? 어. 원기 날고 싶어? 어. 어디까지 날고 싶어? 어디까지 날고 싶어? 하늘나라. 하늘나라까지. 그래, 좋다. 이런 원기가 날아갈 수 있는 한번 우주선 같은 거 만들까? 응. 왜? 아, 빨리 잡고 있어봐.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 잘 잡고 있어. 잠시만,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이쪽이야. 또다시 달린다. 문제는 연이 아니라 앞만 보고 달린다는 점. 세워주세요. 옮긴다. 가로등에. 힐렛. 내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원기의 연. 나 꽃이 죽어서 안 됐네. 그만 울음보가 터져버렸다. 내다보려고 하면은 자꾸 힘들어지는 점이 저희 가족의 상황에서는 좀 많으니까 하루하루 재밌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왕기가 야 놀자. 많이 친해지고 뭐하고 그 왕기 아픈 것도 알게 되니까 왕기가 사랑에 빠졌다니까.